안녕하세요. 협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맥북 추천 앱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앱을 구독하고 있어서 한 번만 구독하면 유용한 앱들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 든적 없으세요? 내가 필요한 앱들이 다 들어있는 세트 메뉴 같은 거죠. 같은 구독이지만 한 번의 구독으로 250개의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하는 앱들만 써도 구독료는 충분히 뽕 뽑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추천드리는 앱이에요. 저는 처음에 달력이랑 이전 영상에서 잠깐 비췄던 그 슬라이드 패드라는 앱 이것 때문에 구독을 시작했는데 제가 불편했던 기능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앱들을 여기서 찾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앱은 셋 앱이고요. 가격은 한 달에 9.99불입니다. 한 달에 10달러 정도 되고 한 달에 13,000원 정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면 250개의 앱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개 전부 쓰지는 않지만 제가 소개하는 앱만 딱 보시면 충분히 값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제가 모르는 앱, 제가 소개하지 못한 앱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익스플로러에 있는 도구들, 뭐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배럴 터치 툴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북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맥북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딱히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곤 하는데요. 진짜 맥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하나씩 깔려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클린 마이 맥이죠. 맥 관리 소프트웨어 하면 대부분 추천하는 서비스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로 원샷 원킬이거든요. 시스템 정크, 뭐 메일 첨부 파일, 휴지통 악성 코드,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의 유지보수까지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내가 용량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모아서 바로바로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이 용량, CPU, 메모리, 연결된 기기나 인터넷 속도까지 모두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테스트 버튼 누르면 금방 인터넷 속도 체크해 줄수 있고요.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 파악할 수 있죠. CPU도 지금 제가 켜고 있는 앱들 중에서 어떤 앱이 CPU를 많이 먹는지 파악할 수 있고, 메모리도 현재 어떤 앱이 가장 많은 메모리를 먹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북은 이 자체로도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임시 파일 등 이상한 파일들이 잘 쌓이지 않아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한 편인데, 클린마이맥을 이용하면 건들기만 하면 고장이 나는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해야 하는 시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시기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휴지통도 가득 차면 자동으로 비울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클린마이맥이라는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한 대에 대해서 12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 1년 구독을 한다면 4만 5천 원 정도의 1년치를 구독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달러로 표시하면 1년에 34달러, 35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3달러 정도 되죠. 정말 많이 쓰는 앱 중에 이런 앱도 있어요. 아이스탯 메뉴라는 앱이죠. 요 아이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즉, 이 메뉴바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미지로 내 CPU나 메모리, GPU의 상태를 보여주는 앱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아이스탯 메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아이스탯 메뉴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이셋 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는 바로 비지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달력 앱이 이렇게 생겼는데 단축키를 눌러서 뭐 하루의 일정을 보거나 아니면 주별 일정을 보거나 아니면 월별 일정 그리고 연도별 일정도 볼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둔 이 달력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넣고 한꺼번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제가 지냈던 가족, 개인, 업무, 할 일들의 일정들을 한꺼번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는 형태인 거죠. 안 쓰는 거에 폴더들도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줄 수 있습니다. 저의 테스트 일정들을 이렇게 넣어두었죠. 이걸 한꺼번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볼 수 있는 상태이죠. 게다가 단축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옵션 커맨드 N입니다. 빠른 이벤트를 추가해주는 단축키인데 여기서
날짜, 시간을 지정하면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2일이기 때문에 1월 2일 해서 1 슬래시 2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월 2일 띄우고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한다면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커맨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글로 촬영 유튜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일정을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게 일정을 입력할 수 있고요. 혹시 아이폰 위젯 불편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10년째 사용하는 중인데 아이폰에서 위젯이 항상 아쉬웠어요. 새 앱에 있는 비즈캐를 찾았고 맥북의 화면은 물론 아이폰 기본 위젯을 정말 예쁘게 변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일정에 보면 이렇게 날씨도 나와 있죠. 현재 제가 있는 도시의 날씨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때는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시원하게 입어야겠다를 날씨로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게다가 일정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몇분 전에 종료된 몇분 남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21시간 37분 후 종료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꽤 유용한 편입니다. 아이폰에서도 위젯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꾹 눌러서 구글 캘린더에는 위젯이 3개밖에 없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비즈캘의 위젯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개의 위젯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위젯들을 선택해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3일짜리 있는, 이런 3일짜리 위젯, 이렇게 3일짜리 긴 위젯,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주간도 볼수 있고, 월별로도 볼수 있고요. 달력과 함께 일정을 같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이 아주 다양하고 애플워치에서도 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즈캘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에 진심인 분들은 비즈캘을 꼭 추천드리고요. 이 비즈캘도 가격 한번 볼까요? 비즈캘은 바로 49.99달러입니다.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하는 건데 49.99달러, 56,000원? 58,000원쯤 되죠? 5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셋 앱에서는 9.99달러에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끔, 아니지, 자주자주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패드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패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챗 GPT를 옆에서 띄울 수도 있고 노션을 띄울 수도 있고 왓츠앱이나 메신저 같은 걸 띄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웹 브라우저 잠깐 보고 닫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크롬 브라우저의 탭을 막 이렇게 열어두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 보고 닫지를 않으세요. 크롬 브라우저가 CPU와 메모리를 아주 많이 먹는데 열었다가 닫지를 않아요. 또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닫아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단어장이나 번역기 같은 건데 빠르게 챗GPT를 써야 할 때, 빠르게 번역기를 봐야 할 때, 단어장을 찾아야 할 때, 메모할 때이 슬라이드 패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챗GPT랑 번역기, 그리고 이메일, URL을 만드는 거, 이렇게 네 개를 띄워놓고 사용하는데요. 단축키를 설정해줘서 저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옆에서 창이 열리고 다시 누르면 닫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사해서 내용에 붙여넣기만 하면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내용들 쭉 복사해서 슬라이드 패드에 열고 붙여넣고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전체 화면들을 번역해서 볼때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불필요한 것들도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뭐 여기 가게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레이아웃도 깨지고 보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다 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슬라이드 패드에 붙여넣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딥엘이 좀더 사람처럼 번역을 해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이걸 많이 봐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챗GPT를 볼 때에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패드는 구매하시는 건데 한번 구매할 때 13.99달러, 한 14달러에서 한 2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셋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앱은 바로 클린샷 X입니다. 클린샷 이름과 같이 스크린샷을 찍어주는 앱인데요. 스크린샷을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찍고 편집도 하고 뭐 카피도 하고 붙여넣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GIF도 원클릭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크롤도 할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또 단축키를 설정을 해뒀는데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올인원 스크린샷 창이라고 해서 원하는 형태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요 부분만 선택이 되고요. 풀 스크린, 뭐 윈도우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찍으실 때뭐 특정 화면만 선택해서 찍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화면도 찍고 특정 윈도우도 찍고 웹 브라우저에서는 특히나 스크롤도 하죠. 스크롤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타이머도 찍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CR입니다. OCR이 여기에 이미지로 들어 있으면 이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야 돼요. 상당히 귀찮죠? 아니면은 뭐 OCR 할수 있는 앱에 붙여넣고 다시 OCR을 긁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OCR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이 내용이 바로 클립보드에 붙여넣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에서 얘를 컨트롤 V만 할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클립보드에 복사되어서 바로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이걸 활용할 때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자를 긁을 수가 없어요. 근데 OCR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OCR 선택하면 방금 내용을 이렇게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사용하는 앱 중에서 가장 유용한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편집도 됩니다. 찍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편집창이 떠요. 이 편집창이 다 단축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 누르면 사각형으로 할수 있고요. C 누르면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순서대로 찍을 수도 있고 A를 누르면 arrow라고 해서 화살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화살표의 모양도 이렇게 팬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스탠다드도 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B를 누르면 창이 나타나는데 그레디언트가 또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세트로 이 창에 맞추는 형태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도 있고요. 뭐 뒤에 창을 아예 날려버리는 블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되게 예쁘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투명화도 되고요. 저이 기능 정말 P를 누르면 이 블러가 있어서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아주 유용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추천드리고요. 저는 맥을 두 개를 쓰는데 이 셋앱에 계정을 두 개를 늘렸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스크린샷 최강자 앱입니다. 저장을 할때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 이미지의 히스토리가 다 남아요. 저장을 했을 때 상단에 보시면 이 클린샷 이거 있죠? 여기 누워서 캡처 히스토리 가면 최근에 제가 캡처했던 히스토리들을 다 이렇게 보고 해당 이미지를 다시 긁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숏 메뉴라는 서비스예요. 이게 URL을 줄여주는 건데 URL을 공유하실 때뭐 간단하게 링크에서 Ctrl L 누르시면 링크를 바로 복사합니다. 여기 링크 복사 완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링크를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링크를 바로 주기에는 난수가 있어서 안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링크를 바로 줄여서 서비스 할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또 단축키를 설정해뒀기 때문에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뽀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나면 링크가 줄여졌다라는 뜻입니다. 클립보드에 링크가 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Ctrl V 하면은 요 링크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링크가 요 링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장점은 이게 비틀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에 들어와 보면 방금 제가 줄인 요 링크가 바로 이 비틀리 계정에 저장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비틀리에 굳이 들어오지 않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링크를 복사한 상태에서 그냥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링크를 줄이고 링크를 내 히스토리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이거는
숏 메뉴라는 앱이고요. 프리퍼런스에서 그의 내 계정을 연동해 주시면, 비틀리로 연동해 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컷은 링크를 클ipboard에 복사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 앱은 바텐더라는 앱입니다. 바텐더 많이 익숙하죠? 익숙한 단어인데 상단에 있는 이 앱이에요. 상단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만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볼 수가 없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서 볼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고요. 이것도 단축키로 쓸수 있고 원하시는 형태로 쓰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여기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제가 완전히 숨겨놓은 애들, 얘는 가려진 애들, 현재 애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얘네들이 마우스를 점점점에 올리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완전히 가려진 애들은 얘네들이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올려둔 거고요. 영상을 찍지 않을 때에는 얘네들도 완전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얘도 설치를 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바텐더 앱도 바이 나우 하면은 25,000원 정도 되죠. 자, 25,000원을 셋앱에서는 9.9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앱은 제가 여기 보여지는 매직 윈도우 에어라는 앱인데요. 화면 보기 앱입니다. 화면 보기. 여러 도시들의 화면이나 자연경관 같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저는 화면 보기를 화면 왼쪽 아래로 핫코너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 보기가 되도록 만들어 뒀는데요. 이렇게 화면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앱의 총 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을 9.99달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강력한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원하시는 앱들이 있다면 워크에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쪽도 있고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도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서 한번 찾아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앱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